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방금 1강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회사 완벽하죠? 퍼펙트하죠? 네.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하죠? 네. 예,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진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왔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저는 회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저는 수당입니다. 아, 시스템 소두 한 달에 6번 내지 7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수당을 저는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수당 사랑하시죠? 네. 예, 근데 아직은 아마 저보다도 수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도 수당, 저만큼 수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당, 그죠? 시스템 소득, 애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 이 소득, 이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대다수는 아마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일부는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를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애터미 13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늘 사업 설명이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원데이 세미나나 또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게 되면 그 참석하는 그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뭐를 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미래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 제가 참석하면서 제 꿈을 계속 다듬고 키우고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이미 이렇게 성공자죠. 저는 이제 연봉 2억 이상 이제 고소득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법인 주요 법인 상장 법인 대표면은 한 사람 최고의 어떤 그죠 성공자죠. 그 법인 대표들이 연봉이 대략 한 평균 한 6억 정도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5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이 한 6억 정도. 그런데 6억이면 대단히 그죠? 큰 돈이죠. 그죠? 연봉이 6억이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신 분, 그 돈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네. 평균적으로 5년입니다. 그 소득 가져간 것도 5년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이 시스템 소득이 아니고 노동소득이에요. 고급 노동소득. 예, 잠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끊기는 그 소득이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몇 년간 나올 수 있어요? 3대 1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득이에요. 엄청난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감생심, 제가 애터미를 접근을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이게 하나의 허상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도 본 적도 없지만 다단계에서 정말 잘못돼가지고 형제들까지 연루되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만 수없이 봤죠. 그래서 다단계 절대 안 한다. 정말 안 한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다단계는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예요. 근데 어느 날 해모임이 그죠 제 손에 이렇게 들려졌어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가 내 손에 들려있는 해모임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씩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인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 제품이구나. 근데 먹긴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왜 먹었어요, 제가? 그냥 주니까 먹었겠죠, 그죠? 주니까 먹었어요. 예. 믿는 사람이 주니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두 개를 먹었더니 진짜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약국 가더니만 겔포스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다고. 먹으니까 안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위 경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식도염이랄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벽이 자꾸 허는 거예요. 위 벽이 헐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모임 먹으니까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두 개 먹었더니 아프대니까 나중에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계속 먹으래 그래. 계속 먹으면 일주일이고 열흘 먹으면 안 아파진다고. 근데 그걸 먹으니까 진짜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정말 속이 편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제품을 제가 구매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왜? 어차피 쓰는 거니까. 어차피 어디선가 제가 구매했었고요. 선물 받아서 화장을 했고 건성 피부다 보니까. 근데 난생 처음 정말 화장품 쓰고 놀란 거는 애터미 제품 유일했어요. 왜 이렇게 제품이 다르지? 이거는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제품에 제가 정말 반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저만 반했을까요? 지성 피부인 제 아내도, 학교 다니는 제 가족들 모두가 다 제품에 대해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다단계 싫어했다고 그랬죠? 다단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제품 때문에 점점 마음의 벽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는 거죠.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요, 식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제가 유통업 쪽에 오랫동안 몸 담았더라고요. 원예자재 유통업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잠깐 장미 농장, 장미 꽃집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IMF 이후로 또한 유통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유통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유통을 제가 좀 알죠. 아는데 이 애터미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서 왜 쌀까? 다단계라는 이 업계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맞는데 왜 싸게 팔까? 왜 싸게 팔까? 정말 싫은데 왜 싸게 팔까? 이게 자꾸 저에게 이렇게 캐시어 마크를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쌀까?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권도수 총장님이 그때 와가지고 회사가 저 월 1억씩 준다는 게 아니고 월 2억씩 주는 플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월 1억도 정말 허상이고 상상하기 힘든데 월 2억 주는 마케팅이 생겼대. 그래서 참 미친 사람도 여러 가지다. 미친 사람도 여러 가지다. 1억 준다겠다. 갑자기 또 제가 애터미 이제 정보 듣는 지 하루 이틀 됐는데 2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제가 들려 듣는 게 아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애터미 쇼핑몰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쇼핑몰이 하나 또 생긴다는 거예요. 또 생겼는데 쇼핑 여기서도 풀어주고 여기서도 풀어주니까 여기서 1억 여기서 1억 2억 그래 연봉이 24억이 되는 게 이 저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조금씩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부자 되고 싶었거든. 가난해서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데 좀 딴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어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좋은 데서 그죠? 이렇게 식자재 하다가 여기 그 수지에 허스름한 비닐하우스에다가 큰 냉장고, 냉동실을 넣어놓고 거기서 유통업을 하고 있을 때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내고 거기는 1년에 200만 원 내면 된대. 얼마나 쌉니까? 거저잖아요. 그래서 그리 이주해가지고 수지로 이주해가지고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애터미가 어쩌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들이고 아끼고 관심 갖고 끊임없이 준비했던 데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요 정말 저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뒷문을 통해서 행운이 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터미가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뒷문을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지 않고 뒷문 열고 행운이 오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정보가.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까? 근데 전 세계 그 당시에 75억 얘기하더라고요. 75억이 당신들의 저의 고객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는데 뭐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 이런 거는 들리지 않는데 75억이 당신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5천만은 너무 작다. 그때 권두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5천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금세 100만 명, 해온 100만 명 정도만 모이면 끝난대 판이. 제가 네트워크를 모르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75억이 애터미 고객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 끝이 없다. 계속 멤버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조금씩 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면 내가 한번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에 일단 제가 반했어요. 제품에 반해가지고 애터미에 관심 갖고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제 위에 스폰서한테는 절대 안 한다고 선언해놨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한번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스폰서님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거래처에 배송하러 가는 것보다도 은행 가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날 통장 확인해보라는 그 얘기에 배송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무의식 중에 은행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차를 딱 파킹하고 그래서 ATM기에다 딱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7만 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구매한 거는 1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돈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스폰서님들 알잖아요. 이재열이 돈 넣어주면 아마 아랍으로 나올 것이다. 아랍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그게 뭐예요? 작전이지. 계획인 거예요. 돈을 넣어주니까 아랍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니까 안 그래도 마음속에 꿈틀꿈틀했었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아랍으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의 센터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강의를 해줬던 분은 우리 노종구 단장님. 그때 우리 이용규 본부장님 저하고 둘이서 앉았어요. 조그만 센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조그만 상가, 2층에.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어쩌면 처음 애터미 강의를 들어왔는데 PV 얘기 들으면서 그죠?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었던 분 계시나요? 있었다면 그분들은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듣는 게 뭐가 있어요? 몇 가지가 딱 들렸는데 원자력 연구에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그것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먼저 강의를 들었던 선배 사업자들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었고 막상 딱 여기서 영상을 보니까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내용의 이렇게 제품의 우수성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국가가 어느 무슨 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정말 50억을 투자해가지고 해모임을 개발했다는 그 뉴스, 화장품을 개발했다는 그 뉴스를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뉴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제가 좀씩 깊이 알아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회사에 대한 믿음, 그죠?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게 저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자영사업을 쭉 오랫동안 해왔는데 자영사업도 그렇고요. 어쩌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잠깐이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나이 잠깐입니다. 건강한 동안 내가 시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시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는요. 사업가는 남의 시간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바이너리 이거를 이해하면서 아, 이 애터미의 바이너리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배수의 논리로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돼서 일을 하게 되면 아, 그 일이구나. 아,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복제한 사람이 둘, 넷, 여덟, 열여섯, 서른, 또 64, 128 늘어나면 내가 하루에 1시간 투자했을 때 100명이면 100시간이 나의 일을 해줄 거고 1000명이면 1000시간의 일이 나를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이치를 제가 깨달았어요. 사업 초기 때. 아, 그래서 야, 이 일은 정말 어떠한 일보다도 여기에 비전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대다수 다단계를 너무 싫어하잖아. 선입과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고정관념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만약에 고정관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 여러분들의 사소한 것도 판단력이 없으니까 다 부딪혀봐야 알아. 모든 걸 부딪혀보고 해보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필요한데 우리 이 업계에 선배 사업자들이 이 다단계 이 업계에 선배 사업자들이 아주 악취가 나는 그걸 쌓아놨어.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다운라인에 들어올 수많은 잠재적인 고객들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애터미 이 회사 조금 전에 우리 일강에서 들었지만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정말 이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폐단이 뭐예요? 결국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누구한테 내준다? 로봇한테 내준다.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기업인들하고 끊임없이 뭘 할까요? 일자리를 놓고 싸우겠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들에게. 그죠? 이번에 몇 사람 고용해줘야 된다. 로봇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을, 우리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분배하는 현상이 나오죠.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일만. 그럼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어쩌면 30년에는 12시간 고용하는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12시간 일하고 넉넉한 생활비가 올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초생활연금이에요. 그것도. 일자리도. 그런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이 애텀이라는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은요. 인류가 관심 갖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은요. 진짜 행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100년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100년 가는 기업이다. 근데 제가 연봉 2억 4억 4입니다. 저는 고액 시스템 소득자예요.
경제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PER 아시죠? 그죠? PER. 삼성전자가 PER이 그 1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근데 애터미 성장성하고요, 안정성 따져보면 PER 퍼가 한 100은 됩니다. 왜? 100년은 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스템 소득 만든 저희는요, 우리 사업자들은 PER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PER 100이면요, 50억입니다. 여러분 자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50억이에요. 연봉 5천입니다. 저는요, 저희 자산 가치는 거의 300억 가까이 되죠.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큰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예상 못했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되더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제품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이 일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잘 여러분들이 부려먹으면 돼요. 제품을. 그래서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저의 그 탑차 안에는요. 애터미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탑차 안에 제품을 손님한테 고객한테 전달하면 사장님 여기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는데 김치 냄새가 나요. 왜 탑차 안에 애터미 제품을 늘 싣고 다니면서 전달하니까 김치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다른 냄새가 납니다. 아 괜찮아요. 내용물은 전혀 변질된 게 없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전달했는데 제품을 정말 신제품 하나 나오면요. 그 제품 우리는요. 겁나게 구매했어요. 신제품 나오면 겁나게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하이의 계보도에 300명이다. 등록 회원이 300명이다. 신제품 하나 나오잖아요. 300개 기본입니다. 왜? 계보도에 들어가는 사람 다 쓰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품을 부렸어요. 제품을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 시작하면서 한 1년 제가 전업자도 아니잖아요. 전업자도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데도 1년 하고 한 2개월 3개월 되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전반기 후반기 이런 1년에 12번이 아니고 그죠?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서 명절이 끼어있는 추석이 끼어있는 그 해차에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해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중간에 그거 끼고 계속 가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전하니까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에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아카데미 이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 게 매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제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식당에 재료 납품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다 주문해가지고 물건을 내야 돼.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난리겠죠. 많이 떠나겠죠.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일을 줄여야지. 그 일을 줄이고 애터미 몰입하기 위해서. 대가지불 해야 되죠.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내가 바꿔가야 되잖아요. 바꿔가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래처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점점 몰입하게 됐고요. 저보다도 한 1년, 애터미 시작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애터미 좀 알아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쉽지 않는 이제 상황인데 그때 제 아내도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 무렵에. 그래서 공황장애로 기도원에 저 지방에 기도원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있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거기를 왕래하면서
그 무렵에 제가 판매사도 가고요. 팀장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는 그 대가집을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을 마치고 지방 갔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와서 또 식자재 배송하고 또 애터미 사업도 하고 그 생활을 6개월 했어요. 애터미 초창기에. 그러니까 제가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사업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최선의 어떤 영감을 얻어내는 어떤 그런 사업자 될 수가 없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도 그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 어떤 어떤 극한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애터미 성공한다? 이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능력껏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성공하겠다는 그 간절함. 그게 그만큼 커야만이 그러니까 꿈이 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거를 능가 극복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작으면 모든 게 문제. 그죠?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올 수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 잠깐 월차이가 내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 내 꿈이 작으니까. 간절함이 작으니까. 근데 꿈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크다고 하면요. 그런 게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넘길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로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삼촌 다 죽였대, 다. 석세스 참석하려고. 석세스 1년에 12번, 3년 참석하면 다 성공한다고 그 얘기 듣고 석세스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다 죽였대요. 주변에 어른들을 다 죽였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야, 너 거짓말이잖아. 내가 너 자르겠다. 잘렸대요. 잘려서 그 사람 로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상황상황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라고 그러잖아요. 불강불고. 미치면 미친다. 미치세요. 근데 미친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친 짓이 있어요. 미친 짓은 뭐냐면 어제와 똑같은 생각,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죠? 어제와 똑같이 성공적인 어떤 습관이 되지 않고, 그죠? 상황 상황에 애터미는 후순이고, 그러면서 다른 결과를 3년 후, 5년 후 내가 로얄이 되고 크라운이 되고 임페리이 되고 이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미친 짓이다. 근데 이 일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광불급이야. 진짜 미쳐야 된다. 어설프게 미치면 몽둥이로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설프게 미치면 몽둥이로 맞는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대로 애터미를 결단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제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심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초창기 얘기예요. 초창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애터미 이 일을 정말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만류하지 않죠. 만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할 때, 제 아내가 알아보려고 할 때는 애터미 진짜 되긴 돼? 묻더라고요. 되긴 돼. 된다. 된다. 그러면서 아이디 비번을 딱 써서 식탁에 딱 놓고 출근합니다. 며칠 있다가 제 아내가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여보, 당신이 도와줄 거 없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때 저기 강남 신사동 사거리 센터에 있을 때 한 달만 센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한 달만. 매일 출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이 오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공황장애 증세 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 귀찮거든. 세상만사 다 귀찮아. 사람 오는 것도 귀찮고 아는 척 안 해도 귀찮고. 근데 한 달 동안 다닌 거예요. 그때도 아직 회복이 덜 될 때. 그러면서 애터미를 알아본 거죠. 아, 이 일은 내가 누구한테 제품 파는 일이 아니고, 나한테 파는 일이구나. 예. 박일환 총장이 그런 거예요. 박강 회장님의 세미나를 원데이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여보, 이 일은 누구한테 파는 일이 아니야. 나 파는 일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파는 일이래. 나한테 파는 일이래.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야, 친구야, 니도 너한테 파는 일이야.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당신한테 파는 일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파는 일 아니고 내가 나한테 파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합류하게 되고 시스템을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함께 하다 보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 사업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정말 미쳐야 된다.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찾아야 돼. 제가 제 과거를 쭉 돌이켜보니까 저는 고진감내가 제 삶의 어떤 좌우명이었어요. 고진감내. 예, 고진감내. 근데 이 고진감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죠? 결과적으로 골병만 들더라. 결과적으로 골병 드는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게 도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애터미가 아닌 제가 식자재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그 무렵에 저는요. 이 시대 흐름을 제가 봤어요. 대기업들이 이 그 유통을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골목 상권까지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식자재 유통까지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침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CJ가 대상이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죠 풀무원이 이런 데서 식자재 유통업을 그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쟁력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 없습니다. 시대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정말 우리가 내가 간둬서 간두는 게 아니고요. 시대 흐름이 나를 간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손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손절하는 때가 와요. 근데 저는 세상이 나를 손절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르고 나온 거예요. 제가 자르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당시에는 그다지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때 회사 매출이 250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요. 그해 870억의 매출이 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헌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무렵에 정말 성장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접근하면서 만나면서 회사도 성장했지만 그 회사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회사가 성장할 때 나는 옆에 회사와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내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애터미를 내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도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글로벌 원 마케팅
이거에 제가 정말 애터미의 큰 비전을 봤어요. 글로벌 원마케팅. 그래서 지금도 그 연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꽂히면, 그죠?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글로벌로 그렇게 간절히 제가 첫 비전을 글로벌로 봤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가 나왔어요. 해외 사업자가 나온 게 아니고, 어쩌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시금방 떨었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종 단장님이 알겠습니다. 꼭 들어갈 테니까 소개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재열 국장님 태국 들어갑시다. 근데 저는 신났어요.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왜? 글로벌 원 마케팅, 글로벌의 비전을 꽂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죠? 해외 나갑시다 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안 했어요. 저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해외 들어갔더니요. 아,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1% 가능성도 안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해외 연결될 가능성이 1%가 안 되는데 들어갔더라. 방콕에 오전에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소개해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랬대. 농담도 못하네. 농담도 못하네. 그렇게 미친 거예요. 글로벌 멤버십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무모한, 그죠? 도전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절대 못 가요.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 못 가지. 태국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였을 거예요. 근데 됐단 말이에요. 무모한? 예.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그게 우리 노종훈 단장님의 도전 의식이에요. 또 그때 또 돌이켜보면 그 배경이 그랬어요. 대만에, 그죠? 2014년도 1월 달에 대만 지사 오픈했는데, 대만에 지사가 오픈됐을 때, 바로 위에 김연홍, 크라운의 한쪽에서 대만의 거의 90% 멤버십이 다 들어와 버렸죠. 아, 해외에서 리더 한 사람 찾기 게임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속여준다니까 어떻게? 들어갔어. 그래서 호텔까지, 무슨 호텔인데, 호텔까지 택시 타고 들어오래. 그래서 택시 이제 여장을 풀고,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태국 음식 안 맞는다고, 태국 음식을 잘 아시더라고요. 단장님은. 태국 음식이 안 맞아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먹을 만한 데 찾는다고 한참 돌았어. 배고픈데.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 먹고 기다리다 보니까 4시쯤 되니까 나타났어. 예, 우리가 오전 한 10시쯤 도착했는데. 이제 그겁니다. 해외 시장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시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 어떤 준비? 나 해외 시장 나 개척하겠다.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해야만이 해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태국에서 가장 큰 어떤 리더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나올 거예요. 100년 동안. 이 사업의 비전은 대한민국이 5천이 아니고 전 세계 80억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여러분들 진짜 어디 직장 다니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일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이건 내 사업이거든요. 내 사업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신규 사업자보다도 아님분들이 대다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들 이렇게 소비자를, 그죠?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 만들어내고, 그죠? 오토 소비자를 또 사업자로 안내해야 되고, 사업자 중에서도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야만이 그들이 이 자리에 시스템에 와서 끊임없이, 그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가는 이런 사업자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라기만 바라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는 끊임없이 앉아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이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입니다. 마중물. 마중물이 뭐예요? 기부예요. 먼저 주는 일입니다. 마중물은 먼저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죠? 이 물 이거 뽑아 올리기 위해선 딱 보면 알잖아요.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지 물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고 물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이거 해봐야 절대 안 올라옵니다. 마중물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마중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애터미 제대로 아는 것부터. 무슨 뭐 PV 주고, 그죠? 뭐 후원하고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파트너들에게 난 누군가의 고객에게 나는 멋진 사업자로서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도가 전부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도를 반듯하게 여러분 스스로 갖추는 과정이 어쩌면 마중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중물 하면 늘 우리가 뭘 생각해요? PV 생각하죠? PV가 아니고 애터미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마중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같은 사업자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요.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뭘로? 멋진 리더였던 태도를 보여주는 것부터요. 그래서 시스템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 양재 덕계에 다 가셨죠, 그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강사가 했던 말 중에 애터미 사업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애용, 제품 애용. 두 번째는? 예? 네?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거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세미나 시스템 타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으로 계속 잘 진행돼야, 그죠? 사업은 성장하는 거예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뭐 하나 안 되면 그 안 되는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천해 나는 그게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시간 투자하는 일입니다. 시간 투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시간 투자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디 정말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 누군가의 여행 가자는 얘기를 거절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가족끼리 또 어떤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거절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들끼리, 그죠? 즐거운 어떤 스케줄 잡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대가 지불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리더의 어떤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대가 지불을 끊임없이 해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항상 누구든지 신규 사업자들이 오거든 먼저 애용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품 매용자로 하는 거는요, 최상대 제품을 한 2, 30가지 정도 이상, 그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에요. 몇 가지 쓰는 사람은 그냥 단지 소비자고, 애용자로 여러분들 아이템이 늘려나가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잘 진행하셔야 돼요. 요즘 100만갑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만갑이 100명 만나는 거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는요, 그게 아니에요. 소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가 계보도상에 100명이면, 200명이면, 300명이면 그들이 몇 가지 쓰는 소비자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제품을 제대로 정말 그 소비하는, 애용하는, 그래서 오토 소비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끊임없이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오토 소비자로, 그러면서도 부업으로도 애터미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자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걸 하시게 되면 시대 흐름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애터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터치해 주고, 환경이 여러분 능력으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뭘 하면 된다? 그들과 신뢰 쌓기, 이거 하면 됩니다. 신뢰 쌓기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체험시키다 보면 그들도 다양한 제품의 경험 때문에 오, 애터미 제품 진짜 좋다, 이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전 세계로 가는구나, 이 제품이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작은 목표, 작은 어떤 경험들, 이것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쌓아가시면 됩니다. 작은 경험,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큰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작은 경험, 작은 성공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약속을 잡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 잡고 만나지 못했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가 캔슬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캔슬 낼 수도 있고, 내가 소극적으로 만나봐야, 어쩌면 만나도 특별히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다 그러면 캔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만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캔슬하더라도요, 괜찮아요. 내가 간절함이 없었고 내가 어떤 정확하게 만나서 뭔가를 진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 소극적이고 소심한 모습으로 누구하고 약속 잡은 게 문제지, 그가 캔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캔슬이 정당하면, 그죠? 나의 어떤 간절함만 있다고 하면 며칠 내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약속 잡아내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들의 이 일을 성사시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들이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갑자기 불이 들어온 종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이 넘도록까지 불이 안 들어온 종구를 개발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불이 안 들어오는 종구를 1000번 넘도록까지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왔을 때 불 들은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거에 1000배나 안 들어오는 이유를 다 아는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가 되는 거죠. 애터미 성공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임페리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푼스테이야 돼도요, 그분 내공이 대단해요. 김분성 크라운 강의 들어보셨죠? 그분이 잘하는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재봉질을 잘했다고 그랬죠. 재봉질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 글 쓰는 거를 즐겨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자지만 블로그를 끊임없이 자기가 관리하면서 글을 썼어요. 나의 일상을 끊임없이 올렸겠죠. 그러면 그 글을 보는 대상은 또 있겠죠. 그 블로그를 계속 관리하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이거를 취미 삼아서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썼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는 그분은 자기는 도전을 잘했대. 왜? 그분의 평생 애터미 선택한 이유는 전 세계 여행이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 여행이 자기 목표였습니다. 제가 글로벌로 관심 가졌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동네 한 바퀴. 맨날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저는 전 세계 한 바퀴를 돌고 싶었어요. 동네 한 바퀴가 세계 한 바퀴로. 여러분도 꿈을 좀 키워보세요. 세계 한 바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요즘 프로도 있더라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정말 애터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일주, 전 세계를 내 무대로 한번 멋지게 다녀보겠다. 요즘에 구글 번역기도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딱 상대한테 보여주면요. 글도 정확해요. 요즘 너무너무 정확해요. 언어 장벽 없습니다. 장벽이 없어요. 언어 장벽이 이제 없어요. 구글 번역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얼마든지 애터미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해외도 여러분들이 좀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어쩌면 저도 그랬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가난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장벽은요. 높기도 하지만 두툼해요. 너무 두툼해.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터미가 아닌 어떤 걸로 그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혹 지금 난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그죠? 노후라는 게 어쩌면요, 누구라도 다 100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세 이상 살 거예요. 그러면 일할 수 없는데 소득이 없는 노후가 30년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30년 이상이에요. 근데 내가 번 돈, 나 혼자 먹고 쓰고, 그죠? 100세까지 살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숱한 사연들을 제가 다 접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노후 준비되어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참 운명이, 짓궂은 운명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 그런 운명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스키 여행 갔다가 오다가 두 사람 다 식물인간이 돼버려. 그런 어떤 불운한 어떤 참 연세가 지긋한 70대 초반에 이런 사업자도 계셨거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말 절실하고 간절함이 이제 왔어. 왔는데 방법을 못 찾는 거야. 자, 이렇게 어두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가 나만 돼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자녀들이 뭘로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구상하고 이 사업을 정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근심 걱정하는 대로요, 인생이 펼쳐진대요. 근데 프로는요,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풀린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력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성공이고 임페리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Y 애터미는요, 회사는 Y 애터미, 회사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각자 나의 Y 애터미는, 나의 Y 애터미는, How 애터미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Y 애터미.
내가 왜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는지 이것만 늘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 다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임페리어 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좋은 계절에 그죠?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오곡백과 풍성하게 지금 그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단풍도 들고요. 너무너무 여행 가기도 좋은 계절이고요. 반대로 정말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강의 듣기도 너무 좋고요. 강의를 못 해도 졸린 사람 없고요. 너무 좋은 계절이죠? 예,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한번 내년 12개월, 내년 12개월보다도요. 지금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매일 모아가는 이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작은 일이 작은 성공이 뭔지는 여러분들을 자꾸 상상하면 돼요. 정말 애용하고 시스템에 안 빠지고 애터미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리고 초대를 위해서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것 이런 걸 반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올 지금 남아있는 그죠? 한 80일? 두 달 반밖에 안 남았죠 벌써. 두 달 반. 내년 12개월, 360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연말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요.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저처럼 로얄클럽 이상의 멋진 성공자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